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후! 자, 오늘은 한번 이제 마비넉이 간만에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걸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평소에 우리 그 로젠제를 굉장히 한 대 때려보고 싶다, 한 대 좀 약간 때리거나 한번 쳐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적진 않았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 그래서 아, 그래, 한번 이제 그분들이 한번 오늘 한번 이제 들어주고자 오늘 좀 재미난 걸 해볼게요. 일명 오늘 할 컨텐츠, 로젠젠을 잡아봐 폭탄 피하기.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건 뭐냐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뒤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오늘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은 아레나에서 저희가 저 vs 시청자 이렇게 싸울 건데, 아, 싸우진 않고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을 안 때릴 겁니다. 예. 네. 저 여러분들 안 때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절 때릴 거예요. 저를 죽여도 돼요. 다만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를 잡을 때 파이어볼의 결정만 이용해 가지고 파이어볼을 연금술로 써서 저를 잡으셔야 합니다. 네, 간단하죠. 정말 폭탄 던지기입니다. 다른 어떤 스킬들 하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린더를 이용해서 마나 결정으로 갔다가 저를, 아, 이 뭐야, 파이어볼의 결정으로 갔다가 저를 쏴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간단해요. 어, 잡으세요. 로젠제 때리세요. 뭐 못 때림? 아, 못 때리면 어쩔 수 없고 뭐. 어? 어? 에? 어떨까? 에? 어? 한번, 어이,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던가? 어? 자, 그래서 인프의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아, 인프 또 오셨네? 어? 인프님 또 오셨네? 마법 연금, 아, 일랭 오세요! 어? 상관없어? 일랭 와? 어? 아, 오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할 시간 드릴게요. 실린더와 파이어볼 결정들을 충분히 만들어 두세요. 상점 거 사셔도 되고요. 자, 상점 거 사셔도 되는데, 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뭐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잡아 보셈. 어? 한번 해 보셈 한번. 어? 잡을 수 있을까? 저는 대신에 저도 하나만 쓰겠습니다. 저는 행진곡 하나만 입으로 불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진곡 하나 정도만 입으로 불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 자, 열심히 잡고 계신 분이고요. 아, 좋아요. 자, 열심히. 와, 이거 보세요. 지금 로젠젠 잡겠다고 이거 열심히 지금 파이어볼 지금 자기 거 스킬로 갖다 만들고 있는 거 보세요. 와, 지금 이 인간들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와, 보세요, 지금. 야, 봐봐. 이것 봐. 어? 이것 봐. 실린더, 뭐 절대 복음의 실린더 뭐 이런 거 가져오고, 뭐 가드 실린더 가져오고, 뭐, 어? 야, 아주 난리 났어. 어? 어, 그렇게 뭐 저한테 원한이 맞나 봐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 어이, 그래봤자 못 맞추면 땡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스킬이나 도핑들 안 됩니다. 오로지 파이어볼 결정과 실린더만 이용해서 싸워주세요. 퇴! 퇴하고 있고.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해룡님.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아, 실려도 돼요? 아, 해보셈. 응? 해보셈. 솔직히 뭐 님들 누렘 높아봤자 뭐 저 한 명 못 잡으면 뭐 답이 있습니까? 인프 같아? 아니, 인프같이 생겼으니까 인프같다고 하는 거지. 에이, 인프같이 생겼으니까 인프같다고 하는 거지. 분노의 파이어볼. 자, 분노의 파이어볼들. 아, 야, 잡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네요, 정말. 굳이 상점 거 써도 되는데 굳이 자신들이 맞는 파이어볼로 싸우겠다는 저 의지들. 야,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정말 대단하네요. 굳이 저걸로 또 싸우겠다고 또. 동선 따라 나누고 어떻게 안 되는데. 사전에, 야. 어, 해보세요. 아, 해보시라고요. 아, 대기 한두 세 명. 아, 해보시라고요. 해보세요. 어. 해보세요. 아, 흔들림 방지.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해놓을게요. 아, 나는 안 할게.
아, 나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이 뭐 여섯 명? 아유 뭐 별것도 아니지 뭐. 에이 뭐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상점 거 쓰세요. 왜 자꾸 고생하고 계세요 왜? 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점 거 써. 괜히 안 맞아 이런 것도. 자 준비하셨나요?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로 가겠습니다. 저 뭐냐 저 필리아 아레나로 가겠습니다. 자 필리아 아레나로 가겠습니다. 필리아로요. 오케이. 필리아 아 필리아 아레나예요. 그냥 아레나 아니에요. 필리아예요. 어. 필리아가 좀 널찍널찍하거든. 자 필리아 아레나로 오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컨텐츠상 재미를 위해서 컨텐츠상 재미를 위해서 처음에는 한번 이지 모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지 모드로 한번 아니다 처음부터 하드 모드 가보자. 일단은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는 행진곡만 부르겠습니다. 행진곡만 아셨죠? 행진곡만 부르고 데미지 한 20%로 하겠습니다. 20% 뭐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20% 좀 충분하죠? 다 오세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자 오세요. 자 아이고 빨리 오십시오. 왜 안 오시죠 여러분들? 자 오셨고요. 아 선수 입장. 자 선수 입장 했고요. 야 신들만 잔뜩 오네요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있지 않았어? 한 명 해룡신님하고 또 있지 않았어요? 자 상대팀 데미지 저는 0%로 하겠습니다. 저 이쪽 분들은 이제 20%를 맞춰놓으세요. 20% 여러분 20%를 맞춰놓으세요. 20% 자 해룡신님 왔고요. 아 좋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 오케이 20% 했고요. 아 난 필요 없어. 난 데미지 필요 없어. 자 여기 팀 주장은 누가 하실래요? 팀 주장 누가 하실래요? 여기 팀 주장 누가 할래? 누가? 어? 마양님이 리더시니. 아 마양님 오케이 마양님 한마디 하시죠? 야, 마양님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하시죠. 한번 말씀하는 거 드릴게요. 한번 우리 모두 한방식으로 젠제님을 주님 곁으로 보냅시다. 불러지지만 정말 로젠제. 아 다들 결의를 차오르고 계신데. 에.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다 제 밑이라는 거. 아 이거 삼덕님 느낌인데 약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삼덕님 약간 느낌인데. 뭐 좋습니다. 네. 아 스킬 쓰듯이 차징한 다들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까요 이제 그러면.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불어주고 자 갑시다.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또 갑시다. 좋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쏴보셈. 자, 아, 아직도 각조해 보내라고? 한 방도 못 쏘고 있죠? 쏴봐! 아이고, 날아온다. 아이고, 다들, 포위. 아, 해보세요. 해봐. 가운데 있어줄게. 오호! 가운데 있어줄게. 오호, 날아온다. 여. 오, 가운데 있어줄게. 자. 잡아보세요. 가만히 있어볼게. 잡아보셈. 아이고, 하객진을 펼쳐라. 아 오케이 한 대 맞아준 거야. 자 아! 자 한 대 정도 맞아줄 수 있습니다. 저 참고로 아무것도 안 꼈습니다. 아 이거 다 뺄게요. 좋아. 포위하라. 아 대포 쏘고 난리난데? 한 뭐 지금 두 대 맞고 끝났죠? 뭐 아 게임이 점점 지루해지네요 이거. 아 이거 참. 네 284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맞아줄 수 있어. 에너지 몇 나왔지? 아 괜찮아. 맞을 수 있어. 이래 보셈. 자 조금만 뒤 아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괜찮아. 나이팅게일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한번 원클릭 누르고 해보셈. 자 원클릭 아 너무 쉽다는 거. 아 너무
이걸 맞춘다고 이거를? 야 이거 이거 잘해야겠는데 이거? 아! 야 이거 잘해야겠는데 좀 이거? 아 야 잠깐 이거 좀 잠깐만 갑자기 폭격이 거세진데 이 틈을 타서? 오케이 행진관 불러주고 좋아. 야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에너지 500이다. 아이고 다 빗나가쥬. 어? 다 빗나가쥬. 아 고생하쥬. 아이고 이거 시간 이제 2분 30초 남았네.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요거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돌아보는 자님 이것도. 어? 아 뭐야? 아 이거 반칙이지.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아 한 대 때릴라도. 아 이러면 안 되죠. 반칙. 나 포션 하나 마실게. 아 안 되겠다. 안 마실게. 안 마셔도 될 것 같아. 아 좋아요. 아 뭐 그냥 돌기만 끌 것 같아. 아 쏘고요. 커피 카누 너무 맛있는데요. 카누 맛있어. 아 무빙? 아 뭐 처음이니까 한번 무빙 쓰게 해줄게. 한번 해봐요. 어 무빙 한번 해보셈. 알았어 처음 거니까 봐줄게 내가. 아, 쏴보셈 무빙으로. 아우 커피 맛있어. 아 잠깐만. 아 는 에이 치킨 뭐가 저거. 에이 어 에이 아쉽다 님들 어떻게 하나 이거. 아이고 이거 거의 한 대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1분 20초 남았는데 이거 요걸 어떻게 맞출라나. 요 아이고 한 방인 대박 내방. 와우 파이어볼드 아주 불꽃놀이 뻥뻥 터지고요. 반대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반대 한번 꺾어주시고 또 한번 꺾어주. 오! 이건 나도 예측 못했다. 제가 야 누가 때리래. 아 반칙 좀 그만 써. 야 때리는 거지 그만해. 쌤쌤이야 이거. 또이 서로 쌤쌤한 거야. 서로 쌤쌤. 자 야 이거 한 사람들 한 8명 모이면 될 것 같은데. 가로질러 가기 안 맞죠? 안 맞죠? 특성이 이걸 또? 아 맞춰보셈요? 맞춰보셈요? 아 쏴보셈요? 어? 님들 진짜 아 좀 매너 합시다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아 매너 합시다. 아 이건 좀 아니지. 자 아 이거 좋아요. 아 이제 살아남았고요. 저 특성 빼겠습니다. 자 나 특성 뺄게. 자 특성 뺄테니까 님들도 무빙 빼자. 님들도 무빙 빼. 어? 님들 무빙 빼셈. 무빙 빼면 숨으시면은 아 그래? 알았어 알겠음. 그 정도는 받으림. 그 정도는 받으리겠음. 아, 그거 참 각박하시네. 고. 이거 사람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특성 뺍시다. 아, 다 빼. 다 빼시고요. 아, 나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을 좀 더 약 올릴 수 있을까? 자, 한번 2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자 2라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특성 뺐다. 이번에는 서로 저 변명하지 않기.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젠젠님 왜요? 나 이제 때리면 나 때린다. 기사에서 그대로 있다고요? 아닌데 나 뺐는데? 어 나 이거 활성만 뺐어. 무슨 소리야. 이 세트 활성만 있잖아. 이거 봐봐 없잖아. 잘못 보이는 것 같은 거 버그 같은. 자 지금 혹시 로젠젠은 잡아라 참여하실 분들은 7채널이 아니라 26채널 아 필리아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저도 로젠젠 채우고 싶은데 버드님. 아 이거 초보로도 올 수 있어. 초보 와도 돼요. 왜냐? 어차피 만화 포밍만 있으면 되거든.
자, 준비되시죠? 가볼까요? 가볼까요? 자, 갑시다. 자, 아, 또 시작했고요. 자, 한 번 더 불어주고. 행진곡 좋아요. 자, 싸보시고요. 아, 헤아로트는 지금 저 지금 못 쓴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느려졌어? 뭐 하길래 저렇게 느려지는 거야? 아, 가운데 한번 봐줄게. 한번. 자, 쏘고 첫발 날라오고요. 아우, so special. 어? 파갑 실패. 특성 건들다가. 아, 나갈게요. 님 나갈게요. 님들 나가죠. 님 나갈게요. 저 이핀이 못 들어오시대요. 이핀이 못 들어와서 이핀이 같이 데려올게요. 좀 같이 파티원 좀 챙겨줘 서로 좀. 아, 채널 이동해야 하나? 다 나왔나요? 다 나왔어요? 이런. 아, 그럼 우리 체이 하자. 체이 합시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체이 하자. 체이 할게, 체이 할게. 27채널. 고고고. 체이 한번 해서 한번 다시 하도록 합시다. 27채널 고고고. 좋아요. 아, 자, 과연 이번엔 또 7대 1. 이거 한 지금도 무빙 내가 올린다. 아, 해안이 무빙이 낫구나. 아유, 그런 무빙 캐스팅 스킬로 갔다가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했어? 어? 집에서 잠자고 계시지. 어? 아, 무빙 캐스팅 쓰세요. 무빙 캐스팅 쓰세요. 무캐 쓰세요. 무캐 진짜. 어? 에, 마비 유저 왜 이렇게 많지? 채널 좀 빨간색이야. 에, 쓰세요, 쓰세요. 선을 지킵시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혜아님. 미안해요. 혜아님. 혜아님, 장난을 한 거니까 화내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약간 그 도발이 좀 있어요. 이 방송 컨셉이다 보니까 도발을 살짝 해야 되다 보니까, 혜아님. 그, 저, 기분 안 나쁘셨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제 그만 놀려야겠다. 이제. 일리가 아닐 수도 있지. 쉬익. 아, 미안 미안. 그럴 수 있지. 하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나도 마나포밍 F랭크야. 나도 똑같아. 자, 왜 안 들어와? 님들 다 들어온 거야? 6명. 6명 끝이? 6명이 끝인가? 6명이 끝이었나? 그러면 가볼까요?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 님들 한 번 더 제가 또 제약을 걸게요. 님들 25%로 올리세요. 그 정도 내가 해드릴게. 25% 올려줄게요. 25% 올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가자. 얘들아, 쉬엄쉬엄 하자. 나도 좀 이겨야지. 가봅시다. 더워야 할 것 같다고? 지금 더울 사람이 없잖아, 근데. 가자. 아, 무빙하고 있죠. 와. 사버 샘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아, 파이어볼 날라다니고요. 올. 살짝 꺾어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저거. 아, 맞았다! 맞는 순간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이거 타이밍 잘 지어야겠네, 보니까 내가. 어? 타이밍 조심해야겠네. 야, 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마. 때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실수 때리기만 해봐. 아, 무서워. 이거 은근히 또 무서워. 어, 무기는 퍼거슨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디 서버냐고요? 여기는 이제 뉴트 서버입니다. 좋아. 저 너무 가까이 붙지 마요. 가까이 붙지 마. 나 좀 때릴 것 같아. 안 맞았쥬?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피해주고 피해주고. 여기저기 펑펑 터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격은 없습니다. 아, 좋아. 자, 어디 맞추려고? 어디 맞추려고? 어디 맞추실라고? 아, 맞죠. 가운데로 또 가겠습니다. 다음 또 가지고 한번 꺾어주고 이렇게 또 꺾어주고. 와, 서울이다. 아, 우리 퍼거스님은 다른 서버이신가 보네요. 한번 더 꺾어주고. 어, 파이어 날라오는 거 봐봐. 와, 진짜 무섭다. 자, 이제 한번 꺾어주고 가는 척하면서 다시 이쪽 바깥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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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안쪽으로 또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가자. 자, 아, 지금, 아, 울프 서버시구나. 아, 미안해. 아, 울프 서버셨구나. 아, 반가워요, 울프 서버. 서버가 또 다른 서버군요. 뭐, 서버가 다르면 어때? 같은 게임인데, 뭐. 자, 오케이. 울프 서버 반갑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은근히 힘들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더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여섯 명인가요? 지금 여섯 명? 메테오 떨궈버리고 싶어. 어? 메테오도 괜찮은데? 오 메테오 그거 메테오 여러분 메테오 그 타깃 없어도 되죠? 메테오 타깃 없어도 괜찮은 거죠? 그죠? 울프 서버인데 왜 미안해요. 타깃 있어야 떨군다고요? 아 그래? 그럼 뭐 메테오까진 봐줄까? 한번 메테오 써봐? 자 또 한번 난이도 높여보겠습니다. 메테오 써보세요. 여러분들 메테오 쓰세요. 메테오 써봐 메테오 써봐. 말못 로젠젠? 그런 사람이 날 못 맞지. 아! 야 이렇게 반칙을 쓰면 안되지. 아! 와 비매너. 와 메테오 쓰는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써봐? 써봐 써보셈 써보셈. 아 쏘고요? 아 안맞쥬? 아 난이도 올라갔쥬? 갑자기 아 호박 나타나고요? 오 난이도가 안맞쥬? 양파가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갑자기? 네 메테오 쓰셔도 돼요. 파벌 5연속 어때요? 파이어볼 5연속 어떻게 쓰는거죠 얼또? 까비까비. 근데 이게 메테오 쓰니까 여기 쓴 구역을 한동안 못가. 이게 못가. 이거 약간 전략이 될 수 있어 보니까. 어 하마르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나랑 너무 가까이 붙지마 실수로 때린다 이 사람들아. 어? 자 시간 왜곡. 아 시간 왜곡도 쓰세요. 어 그것도 내가 해체할게. 여러분 시간 왜곡 쓰고 메테오 쓰고 파이어볼 쓰세요. 지금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지금 1분 한 23초 남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어볼이랑 메테오 섞어야 할 듯. 오 점점 전략적으로 자 점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야 메테오 저기 떨궜어? 와 무서워. 야 좋아. 아, 오케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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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진짜 맞을 뻔했어. 저거는 오, 오, 오. 자, 우와, 우와.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맞을 뻔했다. 오, 오. 좋아. 자, 35초 뒤로 꺾어주고. 기차놀이 쌉 가능. 20초 났다. 20초. 아, 끝난 거 같네요. 오, 좋아 좋아. 아, 저희가 이번 여기선 스킬을 파이널리트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건, 에이, 파이널리트 쓰면 바로 잡히지. 오로지 파이어볼과 메테오만 쓰도록. 자, 가만히 있어주자. 승리! 승리! 보셨습니까? I win! 이겼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해도 원래 안 맞아요. 알았어, 또 뭐 해줄까? 어? 알았어, 그럼 또 뭐 해줄까? 아, 뭐 해줄까? 어, 뭐 해줘? 아이스 스피어, 에이, 아이스 스피어는 아니지. 에이. 아습은 너무하지. 어? 아, 내가 스킬 정해줄게. 아, 에이, 아이스 스피어는 좀 아니지, 진짜. 에이. 썬더도 아니지, 에이. 에이, 아니지. 어? 아, 그러면은. 알았어. 여러분들 타겟팅하게 해줄게. 알았어. 자, 난이도 더 올릴게. 우리 BNB님 말대로, BNB님 말대로 타겟팅용 한 분 이리 오세요. 자, 타겟팅용 한 분 이리 오세요. 타겟팅용. 자, 아, 알았어. 자, 난이도 올렸다. 대신에 여러분 이번에는 데미지 15%로 낮출게요. 자, 이번엔 좀 동등하게 해야지. 여러분, 저도 이속포 한번 이거 찬스 한번 써도 됩니까, 여러분들? 이속포 찬스. 여러분들, 이속포 한번 쓰면 뭐 10분이긴 한데, 에이, 아닌 것 같다. 아, 1분짜리 있으면 좋은데. 1분짜리 있으면 좋긴 한데, 아, 아까워. 레인 캐스팅 스파크. 에이, 아니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너무 많이 쓰면 이제 힘들어. 데미지 100%로?
데미지 100%. 아 그럼 그 이 상태로 할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할게. 그냥 가자. 자 오셨죠? 자 그냥 알았어.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아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우리 팀 15, 우리 팀 0% 0퍼 데미지 0퍼 상대 팀 15퍼 깔끔하게 가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하이드라는 아직 안 돼. 깔끔하게 하자. 그냥 파이어볼만 쓰자 일단은. 여러분 파이어볼만 쓰겠습니다 일단. 아시죠? 데미지 저쪽 낮춰서 15%로. 아 스파크 안되지. 에이 안돼 안돼. 내가 말한 것만 쓰세요 여러분들. 다머치 다 반칙입니다. 파이어볼 결정만, 파이어볼 결정만 쓰세요. 메테오도 안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메테오 안 넣을게요. 난이도 조금씩 올려가야 재밌으니까. 뚜뚜뚜. 자 준비했나요? 근데 BNB님이 이거 견뎌야 되는데 데미지를. 뭐 알아서 건드시겠지. BNB님은 뭐 마나, 마나 BNB님은 마나 그거 마나 실드? 그것도 키세요 뭐. 어 BNB님은 뭐 단단히 잘 버틸걸. 어 그럴 것 같아. 자 준비했나요? 자 준비했나요? 갑니다. 자 갑니다. 가자. 뮤트 서버 경매제 안 열리나요? 만돌이 안 열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경매제 못 해와서. 자 여기서 이번에 추가된 거 이제 우리 BNB님이 타겟팅이 되주셨습니다. 아, 자 BNB님 저희 팀인데 적군 팀들을 위해서 타겟팅을 지금 되게 해주셨고요. 지금 저랑 붙어서 이렇게 아, 서로 때리고 있죠. 자, 서로 잘 합이 안 맞아요. 어 설마 반대로 가야지 이러면 또. 위험해. 하늘도 맑고 이런 날로 태워 죽여야 되라고 했고요. 썬더는 안 돼. 썬더는 안 돼. 자 BNB님이 지금 먼저 제그 뭐지 가는 방향을 예측해가지고 타겟팅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BNB님 맞고 계시죠. 지금 타겟팅 안 되고 제 행동 루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BNB님이 난 BNB님을 피해야 되고 이렇게. 어허, 자 난 BNB님 피하겠습니다 저는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버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맞았구요. 라로에서 피하기 해봐야. 에이 안되지. 라로에서 어떻게 피해 이 사람들아. 자 이제 또 쏘겠지? 그럼 반대로 가야지. 이렇게 나도 전략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NB님을 뒤쪽에 만들어야 돼.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반대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잠깐만. 아니야. 아 데미지 괜찮아. 오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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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휴. 오케이. 야 타겟팅이 생기니까 까다롭네 이거 진짜 이거. 타겟팅이 생기니까 굉장히 까다롭네요. 피하시기 고수네요. 또 오. 아 마양님 엄청 빨라. 속도 봐봐. 야 마영님 속도 봐봐. 자 오케이 일단 잘 피하고 있어. 잘 피하고 있습니다. 잘 피하고 있어. 잘 피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눠서 두 분 정도는 저 타겟팅 하세요. 오 자 삼국지 전략처럼 전략하고 있죠. 자 파이어볼 날리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파이어볼 그 캐스팅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 잘 피하고 있고요. 잘 피하고 있고요. 아 불안한데 왠지 이제 꺾어야 할것 같아. 이제 꺾어. 여기서 꺾어. 여기서 꺾고 그렇지. 여기서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여기서 꺾고 꺾어 그렇지. 여기서 한번 서있다가 소면은 튀어주. 아 왜요. 야 아 이러면 안되지. 에이 아 진짜 비매너 진짜. 아 매너 없다 진짜. 나 포션 사올래. 나 포션 사올 거야 나. 여러분 앞으로 때리시면 저 포션 마실 겁니다. 아시죠? 저 300짜리 포션 마실 거예요. 미리 말합니다. 앞으로 저 때리면 300짜리 힐포 마실 거예요. 젠젠님, 네. 저희 결정이 없다고요? 아 그럼 이번 판 끝나고 한번 재충전해요. 자 이제 1분 50초 남았다. 아니 그 상점거 쓰라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데미지 올려줄게 그냥. 다음 판 데미지 올려줄 테니까 상점거 쓰세요. 다음 거 그냥.
결정 만들지 마. 상점 컸었는데 그래도 결정이 없다고? 아 벌써 다 떨어졌다고? 80개 썼는데 다 썼다고? 아 진짜로? 오케이. 야 1분 나왔다 좋았어. 이번에는 일단은 타겟팅이 있으니까 더 재밌긴 하네요 이게. 근데 타겟팅도 잘 움직여야 돼. 타겟팅도 잘 못 움직이면 저기 맞아가 죽을 수 있어요. 아 저건 좀 조심해야겠어. 57초 어 맞았구요. 다음판 여러분들 파이어볼 데미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긴장감 있게 하려면 데미지 좀 올려드릴게요. 데미지 올리고 저 힐포 사올게요. 저 샤이한테 가서 힐포 사올겁니다. 하도 근접을 때리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여러분 때릴 때마다 그냥 200포션 300포션 하나씩 마실거야 그냥. 그 정도 해야돼. 어 맞았고. 아 이거 상당히 아픈데? 어 이거 상당히 아픈데? 오케이. 피했고. 아 이거 행진곡을 못쓰고 있네. 행진곡. 와 파이어볼 날라오는거 봐봐. 행진곡 쓰고 이틈을 다 쓰고. 오케이 쓰고 튀어주고. 자 10 9 8. 자 서있자. 5 4 3 2 1. 아 역시. 아 좋아. 아 예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정비해 오세요. 자 각자 정비해 오세요. 저도 가서 힐포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들. 하도 막 그 저 때리는 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도 힐포 가져오겠습니다. 앞으로 벌칙입니다. 힐포 저 때릴 때마다 근접으로 때릴 때마다 무조건 포션 한 가지 하나씩 마십니다. 저 무조건이야 무조건. 공포의 꿀밤.